마음속 허기를 채워준다는 또 다른 밥집 찾아 떠나는 길. 며칠 있으면 은행잎 다 떨어지겠네요. 그러니까 느티나무도 지금 노랗게 변했네 이제. 찬욱 씨가 그 밥집의 요리사랍니다. 오랜만에 장구와서 들어가는 길입니다. 고비 고갯길 넘으면 저희 마을이 나옵니다. 물속으로 나는 고려산과 혈구산 사이 두메 산골. 여기가 바로 그 산골 밥집인 모양입니다.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이. 그런데 밥집에 책들만 한 집입니다. 집인가요? 책방인가요? 책방이고 집이죠. 우리 집사람은 책방장이고 저는 공방을 운영하기 때문에 공방장입니다. 우리 집은 책이 인테리어예요. 소장한 책만 자그마치 8천여 권. 감당 안 되던 그 책들 보관할 공간을 찾아 헤매다가 이 두메 산골에 덜컥 책방을 열었답니다. 이 책은 판매를 할 수 없는 책이긴 한데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좋겠죠. 이게 굉장히 오래된 한 50년, 60년씩 된 뭐랄까 갖고 있으면 그냥 마음이 좀 뿌듯해지는 그런 느낌이죠. 그 뿌듯한 느낌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어 2층엔 방도 하나 더 마련했습니다. 여기도 책방인가요? 네. 여기 2층은 북스테이 공간이에요. 아. 책 보고 뭐 책을 보지 않아도 좀 편하게 쉬다 가는 곳입니다. 처음 도시를 떠나 산골에 드러누워 책만 보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랍니다. 도시랑 시골은 사는 속도가 다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도시에 살 때는 뭔가 맨날 바쁘게 뛰어다니고 이랬는데 여기 시골에 와서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. 시연 씨와 찬욱 씨가 마주한 두 개의 세상. 그 아스라한 경계를 넘고 보니 눈앞에는 이전과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. 책방은 그 선물 같은 시간을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. 아이고, 어서 오세요. 2층으로? 안녕하세요, 공방장님. 아이고. 네. 아이고. 잘 지내셨어요? 아이고, 그럼요. 어서 오십시오. 이쪽 이제 작업실 비슷합니다. 그래서 이제 뭐 글을 좀 써야 되겠거나 집중을 해야 될 때 북스테이를 하면서 지난번 시집도 여기에서 완성을 했고. 굉장한 셰프님이세요. 정말 음식 솜씨 짱이에요. 북스테이를 하시면 석식과 조식이 조식을 맛볼 수가 있는데요. 온갖 나물과 그 손맛이 버무려져서 그냥 캬캬 소리가 절로 나요. 옛날 책들도 참 많네요. 책방 손님들이 책들로 마음의 허기를 달래는 동안 책방 요리사 찬욱 씨의 시간이 시작됩니다. 차곡차곡 쌓아주고. 고등어 조림의 비법 재료는 우거지와 양파. 재료를 아끼지 않는 것이 맛의 비결이랍니다. 그곳에서 심히 두 손을 아끼고 있는 한 사람. 진짜 많이 넣어. 이거 많이 넣으면 맛있어. 책방장님 그렇게 보고만 드신 거예요? 네. 늘 그렇습니다. 그도 그럴 것이 찬욱 씨 손맛의 공력은 대를 이어온 집안 내력입니다. 엄마가 식당을 40년을 하셨어요. 그래서 못 만드는 음식이 없으신데 내가 특별히 만들고 싶은 거 궁금한 거에서 맨날 전화로 물어봤죠. 그리하여 뒤바뀐 것이 주방의 주인. 그의 손에는 엄마가 있습니다. 손으로 빡빡 주물러줘야 제맛이 납니다. 경상도말 이렇게 팍팍 주물렀나 그래가지고 아 주물음 나니까 그러니까 주물래 제맛이 나지.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 맛이 나더라고요. 뭐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주물르고 있으면 엄마 생각이 납니다. 젊은 날 쥐락펴락 대책 없이 끓어오르던 찬욱 씨를 토닥여 주었던 건 엄마 밥상.
살에 베인 듯 아팠다가도 한술 뜨고 나면 빨간 약 바른 듯 위로받는 영혼의 한 끼였답니다. 역시 맛있어요. 역시. 역시 맛있어. 심심하니 저 땅하게 맛있어. 통깨는 으깨 뿌려야 고소한 향이 오래 입안에 맴돌고요. 고사리는 미리 조물조물 양념을 해두었다 볶아내야 깊은 맛이 살아난다고 배웠습니다. 고등어 조림은 뚜껑을 열고 한 김 끓여서 비린내를 날려줘야 그 맛이 난다 하셨지요. 이 모든 게 어머니의 레시피 그대로. 책방 한 상은 어머니가 그러하셨듯 찬욱 씨가 책방에 오는 모든 이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입니다. 영혼 채우러 왔다가 배만 채우고 가도 흡족할 산골 밥상이 금세 차려졌습니다. 쌈은 입 터지도록 먹어야 제맛. 그리 먹다 보면 우울했던 마음도 어느새 달아나곤 했죠. 이게 내한테는 완전 소울푸드라. 영혼의 음식이라. 그러니까 객지 생활하면서 제일 먹고 싶은 게 이거라. 어릴 때부터 나 이걸 그렇게 좋아해서 좋아해가지고 생선 중에서 특 고등어 조리해주면은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먹었던 기억이 나가지고. 찬욱 씨를 붙잡아 주었다는 그 한 상이 오늘 손님들에게도 통할 수 있을까요? 오. 맛있어. 먹고 난 뒤에 리액션이 좀 필요해요. 먹고 난 뒤에 또 생각날 것 같은 음식. 찬욱 씨 어깨가 절로 으쓱해지는 순간. 아, 오늘 이제 아까 날씨가 추워서 영혼이 쏙 빠져나갔다 반 들어왔어요. 산골 책방 후식은 도란도란 이야기꽃. 세상 한가운데 나 혼자 서 있는 것만 같은 날, 마음 깊이 어둠이 내려앉기 전에 좋은 이들과 밥 한 끼 하고 싶습니다. 누구든지 언니는 밥을 주고 밥을 먹을 수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? 살짝이만 술 먹이 넘어가게. 해가 딸린 넘어갑니다. 여기가 밥은 먹을 수 있는 데인가요? 밥 뭐 오셨으니까 밥은 해드려야지 좀 기다려보소. 옛날 속담에서 형 대신에 닭 하는 게 있어. 닭이요? 빨리 올라와요. 와, 맛있겠습니다. 계속 배부대 있죠. 와, 진짜 맛있겠다. 오, 이거 미래. 하나, 둘, 셋. 똑같은 하루, 하지만 예전엔 보이지 않던 내 곁에 숨어 있는 작은 행복.